4개. 어제 와서 오늘 신고 나갈 스플래시고요. 오늘 이제 하려고 어제 꺼내놓은 액세서리, 그리고 이제 날씨가 얘를 뿌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를 다 했고요. 얼른 나가야 돼요. 벌써 늦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보카도 샐러드? 이게 뭐였지? 구운 야채. 밀착 취재. 내일이 추석이라서 오늘 고향에 내려갈 거예요. 원래 오늘 아침에 내려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점심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일어나서. 엄마 내려갔다 올게서 인사해. 사기 싫어? 오늘따라 말이 없네. 오늘 되게 날이 흐리네요. 비 올 것 같아. 이제 차 시간을 알아봐야 되는데 2시 52분 차를 타야겠다. 오랜만에 백팩을 챙겨왔어요. 이제 저는 고향에 내려갈 거고요.
편안한 티셔츠에 혹시 추울까봐 셔츠 입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엄마랑 같이 만든 꼬지전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맥주랑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맥주랑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화요일 1시 24분입니다. 오늘 먹어도 좀 할게. 갑자기 일을 막 폭풍처럼 하고 배고파서 간단하게 뭔가 해왔습니다. 벌써 제가 니트를 입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춥다고 하는데 롯데월드몰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가야지. 6층까지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늦어서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어요. 너무 예쁜데 길을 못 찾겠어요. 어떡해. 너무 넓어. 미아가 되다. 다시 올라가고 있죠. 정말 짜증나. 저의 브이로그에 올라갑니다.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이게 겐텐인가 마인가 마. 응. 거기서 하는 아나운서가 두고 있잖아. 걔가 경제학과야. 아~ 그럼 그때는 집에 갈 때 나오더라. 야, 이거 뭐야? 대형산이야? 아, 진짜? 네. 잘 못한다는 거. 근데 그래서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노래로 그냥 그 자체가 중요해. 나의 이제 친한 친구가 축가를 불러준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중요한 입장.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일이야? 마음이요. 뭐 불러야 돼? 그리고 나왔지? 가능하면 운동용으로 크다. 엄청 커 보인다. 아, 크구나.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아, 여기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 부담스러워요. 동영상이요? 네. 제 브이로그에 올라갈 거예요. 나 지금 그건 줄 알았어. 사진인 줄 알았어. 사진 유치한 거였는데. 안 시켰어요. 조심하세요. 제 브이로그에 너무 안 어울리는 분이에요. 되게 조용한 브이로그인데. 아, 내 맥주. 흐른다. 너무 웃겨. 맥주 시켰어요, 누나? 나 레모네이드.
근데 브이로그가 뭐예요? 비디오 블로그. 아, 한결이 일하게 만들었네. 진짜 크다. 내 브이로그에 너무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되게 감성적인 거라고. 딴이라도 해. 찍어야 될지 내가 모르겠어가지고. 내일이 제 친구 결혼식인데 제가 축가를 부르게 됐어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제가 부르기로 한 노래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곡이고요. 그 남자 노래라서 그 유튜브에서 좀 키를 올려서 피아노 반주를 해놓은 거를 다운받고 뭐 드럼도 넣고 결혼식이니까 오르간 소리도 넣고 이렇게 해서 MR을 만들어봤는데 노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걱정입니다. 처음 둘이 만난 그날처럼 음성 메모에 계속 녹음을 해보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원하는 축가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지? 9시 25분. 차가 너무 막혀서 잘했건 못했건 눈물바다로 끝난 축가.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서 오늘 계속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갑자기 좀 얼큰한 거 땡겨서 국물 떡볶이를 한번 사와봤어요. 집에 전자레인지 없어서 편의점에서 데워서 왔어요. 이거 먹으면서 쉬어야죠.